여러분,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10시쯤 됐고요. 어저녁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또 다 드러났어요. 이제 거리대 4개가 다 찼거든요. 어제 가서 다육이들 분갈이 하고 거리대 하나 비어있는데 채우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려놨고요. 지금 보니까 금들이 기온차가 있으니까 낮에는 이렇게 햇빛이 들고 저녁 늦게 들여놓거든요. 빨리 들여놓으면 이렇게 물이 안 드는데 금들이 약간 불그레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입장 끝으로 보세요. 불그레하죠. 지금 저는 햇빛 때문에 잘 화면이 안 보여요. 근데 영상 찍어서 올리면 보이더라고요. 요쪽에 지금 오전에 햇빛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불그레하게 금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얘들은 저쪽까지는 셀카봉 있어도 사용을 잘안 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홍등. 지금 제가 철벽 보완을 했다고 이 뭐야 홍실로 울타리 만들고 막 대나무꽂이 꽂아놓고 새가 지금은 이제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놨더니 그리고 비닐을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묶어놓고 이래서 새가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제 엘샤를 하나 쪼아먹더니 걔가 맛이 없었나. 안 와요 지금은. 이렇게 막 해놨더니 저 선앙당 같죠. 선앙당 나무에다 막 전에 막 이런 거 걸어놨었잖아요. 오색천 걸어놨었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아마 정신없어서 안올것 같아요. 저기 무서운 데다 이러고 지 친구들한테 소문내고 그럴 것 같아. 자, 여기는 거리대가 좀 작은 거리대인데 작은 애들 있잖아요. 미니분들 딱두줄 올라가요. 여기는 뭐 수연 요런 애들 엘샤 여기 새가 쪼아간 엘샤 엄청 작아요. 그런데 지금 뿌리 활착을 안 해서 물을 빨아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더 작아지는 것 같아. 얘도 금인데 이게 물이 발그레하게 올라왔죠. 자, 홍등하고 요 애도 마리아금 쳐라. 물이 올라오네요, 얘도. 아유, 다 이쁜데 자리가 키팅장 매대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옆집으로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참, 키팅장에도 매대 밑에 막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거리대에 내놓으면 저녁에 또 추우면 드러났다 드러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육이 시집살이가 이거 진짜 이거 직장 다니고 그럼 못해요. 이것도 이 피디는 들어주고 저는 내놓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저쪽에 또 1거리대, 2거리대 있거든요. 거기로 가볼게요. 여기가 2거리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아파트 자체에서 처음에 있었던 거리대인데, 요 폭도 좁고요. 난간도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불안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기 한 줄을 뭐 다른 거 철사를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이피리가 이렇게 되긴 된다고 해놨는데 큰 애들 내놓을 때는 조금 불안한데요. 뭘 하나 더 갖다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얘는 가이아거든요. 가이아 하나는 제가 윗머리 커팅을 했어요. 이게 내놓을 때꼭뭐 이름표가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몇개안 되는 애들을. 가이아 하나는 윗머리 커팅해서 자구가 지금 2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 전에는 막 몸값이 10만 원도 넘었었잖아요. 이 정도면 어마 했었는데 왜그 재료값은 올라갔는데 다육값은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버님이 영상 올렸더라고요. 마사하고 이런 거다 올랐거든요. 사실 상토 마사 다 올랐어요. 근데 다육이값만 내려가는지 왜 내려가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분갈이에서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렸던 사보에나가 영상이 분갈이 영상이 세 개나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분갈이가 아니고 두개 얘네들은 화분이 똑같은데 화분 색깔이 틀립니다. 제가 여섯 개 사보에나 여섯 개 모듬심기 한 애를 분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세 개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건 퍼플 샴페인. 지금은 아주 못생겨서 자구를 띄어서 이제 키우는 중이라 지금 못생겼는데 나중에 이뻐질 것 같고요. 자, 얘도 라울인데 제가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애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방울복랑. 자, 여기는 저기 뭐지 이게? 몽둥자 녹금. 얘 굉장히 오래 한 6년 된 애거든요. 전에 저기 뭐야 어디 용인까지 가서 사온 애인데. 화재 두 개는 물이 드는데 얘는 성장 중인가 봐요. 뿌리 내려서 물이 안 들고 성장하는 애들은 물이 안 들어요. 자, 펜지인데 펜지가 제큰 화분에 있던 애 분리시켜서 여러 개예요. 근데 얘가 심어만 놓으면 너무 자고번식하고 막 얼굴도 넙대대하게 커지고. 그런데 이 거리대는 지금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지금 배치를 잘못했어요. 큰 화분을 하나씩 내놓을 수밖에 없네. 두개 들어갈 줄 알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더니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몇개안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하나는 못 내놓고 안에 그냥 놔뒀거든요. 자, 이제 이 거리 되고요. 국민이들은 이 빨간 애들은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금들은 확실히 원래 그 파랗게 있다가 잎 끝으로 물 들어오는 게 표시가 납니다. 자, 이제 일거리대 갈게요. 일거리대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요일 내일까지는 춥다고 하니까, 낮에 또 저녁에 들여놓기 싫어가지고 낮에 내놓으려면 번거로워서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햇빛이 너무 좋아 보이면은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내놨고요. 자, 얘는 산타 마리아, 금이 아니고 그냥 산타 마리아인데 얘도 끝에 불그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물이. 그리고 층수가 굉장히 얘는 좋아가지고, 아, 커팅을 한번 할까? 커팅해서 자구를 받아볼까? 아우, 층수가 너무 좋으네. 커팅을 그냥 해버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 이 소인재금을 어제 분갈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가 제가 잘못 올려가지고 삭제하고 올린다는 게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분갈이 열심히 영상 우리 이피디가 찍었는데 분갈이 영상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올렸네요. 이제 나중에 지금은 물이 다 빠져 있고요. 사보에나 이거 세개 분갈이 한 중에서 이게 한 몸이라 이렇게 타원형 화분에 해서 집으로 갖고 왔답니다. 자, 일거리대까지 거리대 다육이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